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제가 어저께 너무 아팠어요.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이석증. 이석증이라고 귀에 이렇게 돌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평형을 잡는 그런 거를 그 돌이 방해해서 현기증이 막 나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한 4년 전인가? 네,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있는데, 갑자기 이렇게 앞이 빙글빙글 돌면서 몸이 이렇게 옆으로 막 기우는 거예요. 걸어가는데. 그래서, 왜 이러지? 술 취한 사람처럼 무슨 정신을 막 차리고 갔어요.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. 앞이, 이렇게, 앞을 쳐다보면은 앞에가 이렇게 계속 돌아요. 계속 돌고, 그게 심해지면 이제 구토가 나옵니다. 네, 이제 먹은 게 없어가지고 뭐 구토는 뭐 헛구역질하고 물 먹으니까 물 토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한 시간인가 그랬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고생을 했었는데 한 시간인가 누워 있으니까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또한두 번인가 또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이비인후과를 가가지고 좀 유명한 이비인후과였거든요. 그래서 가서 검사를 다 하고 왔어요. 귀 쪽으로 한 10만 원 정도 내고. 근데 이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죠.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뭐 빙빙 도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몸이 옆으로 또 쓰러지면서 빙빙 돈다든지 그런 게 가끔 있었어요. 한 1년에 한 번? 6개월에 한 번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어제가 그날이었나 봐요. 근데 어제는 또뭘 먹은 거예요. 제가 어저께 노브랜드 갔다가 거기서 크래미를 하나 샀거든요. 배가 좀 고파서. 그래서 음료수랑 그거를 까서 이제 먹고 있는데 노브랜드에서부터 좀 어지럽긴 했어요. 근데 내려왔는데 이제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. 처음에는 그냥 살짝 현기증이 돌았었는데 이제 앞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는 저번에 그거다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연골주사 맞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점점 앞이 빙글빙글 더 심하게 도는 거예요. 근데 구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화장실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앞에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. 몸이 자꾸 막 쓰러지려고 그러니까.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이렇게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거든요. 뭘산게 있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급하게 빼고, 와, 그 길거리에서 그 봉지에다 대고 토했어요. 와, 그 정말 어저께 난리도 아니었네요. 그 봉지에다 토하고, 크래미 먹은 걸 바로 토한 거죠. 아, 그 크래미 약간 비린내 나잖아요. 좀 더러운 얘기지만. 근데 그 다행히 먹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토하고 그래도 계속 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신랑이 좀 이렇게 붙잡아줘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.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더 토하고 이제 다 토했나 싶어서 내려왔죠. 그래가지고 거기 벤치에 좀 누워있다가 벤치가 있길래 그러다가 약국을 갔어요. 약국이 보여서.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급체한 줄 알았나 봐요. 소화제를 주시더라고요. 근데 뭐 한번 먹어봤죠. 체한 걸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먹었는데 또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죠.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또그 스타벅스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뭐라도 먹고 화장실을 써야겠다. 그냥 써도 되는데 요즘에는 문을 잠가놨잖아요. 그래가지고 영수증에 번호만 나오잖아요. 그래서 뭘 시키고 써야지 하고 들어갔는데, 이게 너무 급한 거예요. 근데 다행히 화장실 비밀번호가 그분에 써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화장실부터 갔다 와서 시켜야겠다. 근데 화장실 가서 먹은 약을 또다 토했어요. 그거 다 토하고,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뭐 아무것도 못 마시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신랑 붙잡고 이제 집에 왔는데, 제가 택시를 타고 오면 되는데 제가 또 택시를 못 탑니다. 택시를 타면 또 멀미를 해요. 그래가지고 택시 타면 더 난리가 나겠죠. 안 그래도 지금 막 계속 토하려고 하는 그 와중이었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또 토했어요.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헛구역질을 나중에 이제 위에까지 다 토했어요.
위가 비어 있으니까 위액만 나오더라고요. 노란 위액만 다 토한대고 그러고 나서 누워 있는데도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. 제가 밤에 먹는 약이 있잖아요. 그 불안장애 약을 좀 먹고 자고 싶은데 약을 먹으면 또 토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약도 못 먹겠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막 누워서 괴로워하다가 잠이 겨우 들었어요.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잤나? 그러고 자고 일어났더니 언제 아팠냐 듯이 배가 고프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,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, 느낌이. 원래 그게 증상이 꾀병처럼 왔다가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냉장고 보니까 참외가 있길래 참외를 한두 개를 깎아 먹어봤어요. 그래도 또 토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참외 같은 건 그나마 토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참외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물도 마셔봤는데 괜찮고.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괜찮아졌어요. 그래가지고 씻고 이제 약 먹고 그러고 잤죠. 그래서 이제 오늘은 괜찮았는데 어제 너무 진을 빼가지고 기운이 없더라고요. 근데 어제 뭘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토하고 막 어지러워서 막 누워있고. 그래서 어제 연골주사도 맞으러 못 갔어요. 병원에 전화해서 제가 원래 이렇게 기절 잘하고 그약 먹고 있는 거 아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더니 뭐 일주일 단위로 맞아야 좋은데 몸이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 주에 오라고. 그래가지고 연골주사도 못 맞았습니다. 연골주사 이제 다음에 맞으러 갑니다. 아, 그래가지고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이비인후과를 잠깐 낮에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저는 이석증 간단하게 이렇게 검사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. 이렇게 의자에 눕혀놓고 머리 돌리면서. 근데 저는 그런 걸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의사분이 계시더라고요. 간호사분도 안 계시고 선생님 혼자 계시는데 갔더니 큰 병원 가서 내 MRI 찍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석증일 수도 있지만 이석증이 아닐 수도 있다고, 내 혈류 문제일 수도 있다고 겁을 주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게 자주 그러면은 저도 무서워서 병원을 가보겠죠. 근데 이게 뭐 6개월에 한 번? 1년에 한 번? 이러는데 뭐 이거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인터넷을 다 믿으면 안 되긴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피곤해도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.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럴 수 있고. 근데 1년에 한 번, 뭐 6개월에 한번 그런 거 보면은 약간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그 전날 술을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움직였거든요. 그래서 아마 피곤해서 그러지 않았나. 또 날씨도 무진장 더웠어요. 더위도 약간 먹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, 여러분. 그래도 오늘 병원 가서 선생님이 우선 약은 주셨어요. 또 이런 증상이 나면은 우선 이 약을 먹으라고. 근데 큰 병원 가서 꼭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냥 왔죠, 약을 받아서. 근데 오늘은 괜찮습니다. 네, 혹시 그 이석증 앓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? 궁금하네요. 이런 저처럼 이렇게 가끔 나타나는데 뭐 MRI 검사에서 뭐 나오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요. 영상 보시고 혹시 내가 이랬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. 뭐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병원 가면 무조건 큰 병원 가서 MRI 찍으라고 하시니까 뭐 그게 맞긴 하겠지만 MRI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뭐 어쩌다 한번 이러는 걸 가지고 찍기도 좀 뭐하고 뭐 매일 그러면 제가 찍겠지만 그래서 좀 그랬어요 오늘. 그래서 오늘 그냥 병원만 갔다 왔네요. 네, 요거를 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. 이석증 혹시 증상이 있어서 MRI 뭐 검사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비인후과 가서 다른 검사를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네요. 네, 요즘은 다 유튜브에 물어보잖아요. 네, 요거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 찍었고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꼭 이석증에 대해서 아시는 분, 큰 병원 갔다 오신 분들 꼭 댓글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